이시종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청주공항 MRO 항공정비사업 무산 책임론에 정면 돌파 카드를 냈습니다. 경자청장 경질 요구는 거부했고 조사특위 구성에는 도의장 불신임한 제출로 맞받았습니다. 정세영 기자입니다. 이시종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공항 MRO 사업 부진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상헌 경자청장이 낸 사표는 수리하지 않겠다며 새누리당의 경질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청장을 당장 경질하는 것이 도지사인 저에게 쏠린 여론의 화살을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는 잠시 반짝 효과일 뿐 도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사 특위까지 만들어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도의회 새누리당의 공세도 정면으로 맞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양희 의장이 조사특위를 독단적으로 구성했다며 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의장 해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새누리당 내 반 김양희파 의원들과 조율도 마쳤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의회를 운영하지 않으면 끝까지 끌어내리도록 싸움을 할 거고요. 새누리당은 특위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물타기 정치쇼라며 비난하고 특위와 국정감사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밋빛 청사진 일색이던 청주공항 항공정비사업은 이제 정쟁의 불씨가 돼 여야 간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